아, 나 여자 아나운서 분 기대했는데. 아니면 나가라, 큐! 네, 안녕하세요. 룬테라를 오픈 때부터 즐기고 있는 프로즘 인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큐! 룬테라 매력은 그거죠? 그 실력 게임이라는 거예요, 실력 게임. 왜 이러신 거예요? 매력 큐! 아, 매력이 그나마 운적인 요소를 제일 적게 탄다는 게, 그리고 카드 게임 중에 가장 패치가 잦거든요?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. 포로는 솔직히 매력이라기보다는 포로 들고 와서 지금 상대편분 지셨잖아요. 포로 키? 아, 포로를 좋아하진 않고요. 제가 좋아하는 덱은 애니비아랑 피즈덱입니다. 개인적으로 원하는 챔프는 조이가 있는데 다음 확장팩이 좀 나왔었으면 좋겠어요. 아이디에서도 아시다시피 프렐류드를 가장 좋아합니다. 아, 포로도 프렐류드잖아. 포로는 또 아이 조심하라 큐. 만약에 제가 4강을 간 다음에 3, 4위전이 있으면 포로덱을 쓸게요. 오빠 큐. 아, 오늘 제 덱의 컨셉은 어떤 덱을 상대가 골라도 무난무난하게 커버칠 수 있는 그런 약간 밸런스적인 덱들만 가져왔어요. 알라 큐. 솔직히 말해서 2대0까지는 쉽게 가겠거니 했는데 세 번째 매치에서도 드레이븐 리신이라는 그런 약간 비주류 되는 그런 덱을 들고 오셔서 얻어걸려서 겨우 이긴 것 같아요. 유생이! 큐! 피니시 큐! 16강에서 떨어지면 진짜 시드권으로 그냥 운 좋게 올라온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상대가 포로덱이었기 때문에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제가 이런 큰 대회에서는 결승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승을 가서 우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